겨우 이걸로 퉁치려고? 나 입 엄청 가벼워요. 귀털이야, 귀털. 네네. 주말에 뭐해요? 영화 볼래요? 어? 지금 이렇게 튕기면 안 되는데. 아, 설마 밥 한 끼 커피 한 잔으로 때우려고 그랬어요? 에이, 네모치군. 짜다. 어허, 잊었나 본데. 내가 현재 이대리님의 핸섬 가이 젠틀맨 새 남친입니다. 어디? 아, 또 하나 잊은 거 있다. 어젯밤에 기억 안 나요? 아니, 왜 내 침대에서 어젯밤... 우리 진짜 사귈래요? 진심인데. 장난 아니에요. 어차피 애인 행세 하기로 한 마당에 비정사실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. 이참에 날 한번 좋아해보는 게 어때요? 데이트 언제 할까요? 왜 사람 말을 장난으로만 해석해요? 그러게요. 말이 안 되는데,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거짓말처럼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이거 빚이 점점 늘어나서 어쩌나. 이자 센데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요? 나도 미쳤어요, 당신한테. 아, 내가 좀 무대뽀 기질이 있어서 기분 나빴어요?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. 대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. 지켜보는 나도 힘드니까. 결론으로 가죠. 기다린 보람이 있네. 잘 왔어요. 그걸 꼭 말해야 하나.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? 나잖아요. 이제부턴 나만 보기예요. 내 이겼으니까 결혼식 올해 넘기기 있기 없기. 아, 왜 자꾸 밀었는데? 나 못 믿어? 장수와 마주칠 때다. 어쩌면 그때 우린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싶어.